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24일 오후 5시 16분이에요. 반갑습니다, 셀프입니다. 오늘은 기본 시나리오인 범블리 비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위에 상단에 보시면 알겠지만 2년 10월까지 손님 750명 굉장히 쉬운 목표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한 시청자분이 제안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같이 하던 분들로 롤러코스터를 건설하지 말아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체 아드 모드로 롤러코스터를 건설하는 걸 금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범블리 비치에는 우둔 롤러코스터가 이미 한 대가 있는데요. 그거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운다거나 편집한다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그거 하나 정도는 있어도 괜찮아요. 시작해보죠. 범블리 해변. 범블리 해변의 작은 놀이공원을 번창한 놀이공원으로 발전시키세요. 공원에 최소 750명 이상의 손님을 2년 10월까지 유치하고 공원성 등급을 600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자, 이거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탑승료는 건드리자.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잔디 깔끔하죠? 야, 이거 왜 이러냐, 이거? 뭐지? 방금 뭐였죠? 와, 이거 뭐지? 무슨 버그지, 이거? 뭐냐 이거, 무슨 버그지? 당황스럽네. 요 최근 오픈롤코에 약간 좀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위스트 오픈하고 빨간색은 좀 불편하니까 주황색으로 할게요. 안내소 이미 있구나. 우산 색깔 또 불편한 색깔일 거니까 녹색으로 하고요. 우산 가격 3달러, 공원 지도 가격은 0.7달러로 이번에 해볼게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지기 전에 상점과 같은 거를 먼저 지을 건데 이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집 가게 약간 올립니다. 1.7. 음료수 가게 1.4. 자, 먼저 우리 좀 수치가 좋은 놈들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 오늘 하루 왼종일 이렇게 나오겠네. 이런 버그가 있을 줄이야. 쭉 올리고, 오늘 키보드를 바꿨기 때문에 청축에서 갈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소리가 좀 덜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들어갈 소리는 들어갈 거야. 이렇게 오늘 하루 엔종을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이거는 오픈롤코의 버그니까 조금 옛날 버전을 받으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신해지. 설치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잘 된다. 여기도 하단. 동상. 다음에 뭐 이런 나무, 원통형 나무 관목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 조금만 설치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울타리를 가지고 여기 이제 제가 늘상 짓는 그 상점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롤코타 1에서 벽 치고 벤치 놓는 거, 롤코타 1은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한데요, 꼼수로 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아마 이런 걸 구현하려면 속 터질걸요? 고카트가 생겼어요. 우리 고카트를 하나 지어봅시다. 고카트를 여기다가 헤어핀 같은 것도 좀 넣고 오픈을 한 다음에, 제가 지금 약간 지금 단축키 실수를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까지 지금 파키텍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파키텍트 단축키하고 롤코타 단축키가 지금 엄청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키텍트에서 놀이기구 짓는 단축키는 F1인데 이게 롤코타는 F1이 땅 편집이고요, 파키텍트에서 땅 편집의 단축키는 F6인데 롤코타는 단축키가 없고요. 아무튼 그래. 손님은 현재 352명이고요. 공원 가치는 현재 95,000. 롤러코스터를 못 짓고 있기 때문에 공원 가치가
이 정도인데 카라이드를 지을게요. 일단은 수치가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을 계속 지어야 돼. 요새 그리고 롤코타 1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건 또 왜 그래픽 이렇게 나와? 그린샷 찍어야겠어. 참 너무하는데 이거 그래픽 너무하는데? 카라이드를 왜 창렬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 좋아하냐면 이게 아 여기 다리를 만들까 이거? 이게 최소 길이가 있기 때문에 최소 길이가 250m? 200m? 200m 자꾸 250m라는 거야. 200m보다 짧게 지으면은 수치가 완전 나가리가 되기 때문에 됐죠? 누가 봐도 200m가 넘을 것 같아 보여. 지금 차량에는 소형 트럭이 있고요 스포츠카가 있는데요, 솔직히 스포츠카보다는 소형 트럭이 조금 더 나은 게 차량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처럼 보여요? 당연히 뭐처럼 보이겠어? 용달 블루 용달 화물차 흰색도 있대요. 그래요, 흰색도 한번 써보자. 와, 어 이거 도로주행시험 아니냐 이거? 와 도로주행시험이다. 일종 보통 아니 장내 기능시험. 장내 기능시험. 여기 이제 뒤에 이제 교육증 뭐 이런 팻말만 붙어있으면은 대놓고 그냥 교육시험이네요. 이거 트랙 조금 수정해가지고 바이킹 여기다 넣을까? 어때요?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이거 트랙을 조금만 수정을 해서 난 이렇게 구석탱이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다 교차로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요? 겹쳐지게 써가지고 교차로처럼 만드는 거지. 건널목처럼 한번 해봅시다. 겹쳐짓기 켜서 짓고 겹쳐짓기 끄면 돼요. 이러면 이제 건널목처럼 될 거예요. 건널목처럼 작동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트를 한번 지어볼 건데 약간 그 이런 거 있잖아요, 호수에다가 보트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일부러 그냥 인공호수 같은 거를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트를 타게 만드는 거.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홍수로 같은 거에다가 보트 띄운 거 보여주세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이제 로만 빌리지라는 기본 시나리오 있는데 그거 할 때 보여드릴게요. 입구만 이렇게 하고 출구 쪽에 뭐 이렇게 트랙 지으면은 항상 낑기더라고. 아 근데 이거 입구를 이렇게 하고 출구 이렇게 하고 보트에는 보트 대여가 있고 범퍼 보트 있네요. 범퍼 보트 쓰는 게 나아. 범퍼 보트가 좀 수용량도 많고 흥미도 인수 뭐 이런 것도 좋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수치를 많이 늘려야 돼서 이제 여기 막겠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달러가 없는데 노를 저어야 힘이 많이 빠진다고.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과연 그냥 보트를 타는 것과 범퍼 보트를 타는 거에 에너지 차이가 있는가? 모형기차 지어볼까요? 모형기차를 이제 트래블용 말고 운송용 말고 구경용. 야 이거 뭐냐 이거. 이게 뭐니 이게. 이건 수학 이건 숫자 계산을 잘못한 거야. 코드상에서 딱 봐도 숫자 계산 잘못했다 이거. 범퍼가 없냐고요? 예 아직 없습니다. 누가 코드 짜다가 실수한 게 분명하다 이거. 이런 것도 놔주고 통나무 수로가 나오긴. 잠깐만 통나무 수로 물놀이기구가 없다며. 물놀이기구 끝났다며. 나오네요 통나무 수로. 통나무 수로 나왔으면 게임 끝이지. 저장을 하고 통나무 수로가 나왔다고 하니까 통나무 수로는 지어도 괜찮죠? 통나무 수로? 통나무 수로 롤러코스터를 안 지을 거니까 통나무 수로는 지어도 되죠? 쭉 해서 고카트 위로 탑승사진 딱 해가지고 짝짝짝. 그 다음에 이제 역방향 턴테이블 넣어주면은 수치가 조금 오르고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충분하죠? 무를 하나 더 짓고 싶습니다.
물을 살몬 핑크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 건물에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겠죠? 어, 런치드 프리폴이 나왔습니다. 런치드 프리폴이 나왔다면 자, 게임은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범블리 비치 리리는 놀이기구 이 건물 자리? 잠깐만 이 건물 자리? 잠깐만요. 건물, 요 건물 자리 그러겠네. 이 건물 자리에다 지으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거 건물 지은 게 조금 아깝긴 하지만 다시 다 부수고요.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 오, 좋은 아이디어. 건물 이거 바닥만 다시 지을게요. 근데 입출구 어디다 짓냐? A few minutes later. 자, 런치드 프리폴. 우리는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향 발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가 높으면 공원 가치도 올라요. 이런 건 나쁘지 않죠? 이런 건 딱히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빨간색으로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이 아니라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부서졌던 건물을 다시 세워줍시다. 태극기 색으로 하자고? 태극기 색으로 하는 거는 좀 그렇고 부색상 가서 파란색을 살짝 섞을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겹쳐짓기를 써서 아까 지웠던 건물을 다시 짓도록 하겠습니다. 노출구를 이렇게 해주고 놀이기구 고장이 왠지 안 난다고요? 그거 착각입니다. 고장 열심히 잘 나고 있었어요. 굉장히 잘 나고 있었어요. 혹시 몰라서 치트를 보여드리자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오늘 멀티를 들어갔다 오질 않았거든요. 손님 잘 오고 있습니다. 700명이에요. 공원 가치가 지금 18만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요. 대충 한 20만쯤 되면 한 1000명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만에서 200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대충 손님이 그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모션 시뮬레이터가 나왔네요. 모션 시뮬레이터 빨리 이 버그를 좀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어. 여기가 되게 조용하네. 아, 관람차 안에다 지어주냐고요? 그 얘기 조금만 빨리 하지. 자, 742명이고요 이제 곧 클리어가 될 것 같습니다. 손님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클리어가 됐죠? 750명 될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안 짓고도 클리어가 충분히 가능하네요. 물론 이제 통나무소로를 짓긴 했습니다만. 아, 이번 주 유튜브 영상 편집 너무 쉽겠다. 딸랑 한 시간밖에 안 된다. 와! 범블리 해변! 범블리 해변의 작은 놀이공원을 번창한 놀이공원으로 발전시키세요. 원에 최소 750명 이상의 손님을 2년 10월까지 롤러코스터 추가 건설 없이 클리어를 했습니다. 와, 박수! 자, 이렇게 해서 범블리 비치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했고요. 저는 다음 주에 커스텀 시나리오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바이바이!